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저께 그죠? 예, 어저께 이 탄핵 그 탄핵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탄핵 소추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재판을 예. 해달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결정이 났는데, 탄핵 심판을 해달라는 그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일단 여러분들 장 끝나고 발표가 났어요. 그죠? 예, 장 끝나고 발표가 났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찬성이 234표가 됐죠. 그래서 예상을 뭐 뛰어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제일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뭐, 저도 뭐,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거의 이제 한 20년, 이제 돼가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들, 정치적인 변수들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 리스크 요인들, 아니면 뭐, 다른 변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많이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통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이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234표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 리스크 부분에선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정치적 리스크는 솔직히 이런 거죠. 예상 못할 때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예고된 악재, 악재가 아니다. 그죠? 예, 예고되지 않은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일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국민 누가 뭐 솔직히 그런 이야기는 가끔씩 있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거의 생각 아무도 못했죠. 거의 웬만한 사람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치고 누가 설마 그런 일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예상을 잘 못한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시장에. 근데 만약에 진짜, 야, 우리 국민 대부분이 누구든지, 야,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반드시 터질 거야. 이러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면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뻥! 하고,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 관련해서 여러분 뭐 더 놀라실 거 있어요? 예, 놀라실 거 솔직히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놀랄 거? 아마 이래도 안 놀랄 걸 뭐예요? 그랬더니, 예, 그 최순실 게이트의 그 당사자 최순실 씨가, 예, 예를 들어서 남자였다. 이래도 안 놀랄 거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단련이 돼 있다는 소리죠. 예. 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이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그렇게 쉽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슬슬 이제는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는 슬슬 공격할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일단 먼저 거래소가 이번 주에 뻥 하고 올랐죠.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도 뻥 하고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공격을 슬슬 이제 준비할 때 도망가고 이제 조심해야 될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막 미친 듯이 공격하려다가 하다가 다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떤 그 서로 적당한 어떤 무게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반장 짧은 생각 잠깐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알고 계시죠?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줍고 전화 되신 분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문화상품권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저번 주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볼까요? 예, 9095님, 0805님, 8322님. 예, 이 세 분은, 댁으로 문화상품권이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여러분들 포트 다시 보셔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예, 알고 계시죠? 빨리 첫 번째 전화 받아야겠다. 예,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어머! 어머, 끊겼어! 내가 전화를 하려니까 끊겼어. 일부러 끊으셨나? 예, 혹시 연결이 다시 됐나요? 아, 연결 안 됐나요? 예! 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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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청담에 사는 주식초보입니다. 아, 청담에 사시는 주식초보? 네. 예, 그래, 연세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래, 30대 후반. 주식 초보인 거 보니까, 제가 초보니까 안 물어볼게요. 기간은. 네. 그래요. 초보라고 딱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래요. 어, 일단은 우리 주식 초보님, 어떤 주식 먼저 갖고 계세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화 삼우비. 한화 삼우비? 네. 옛날에 우비소녀라고 있었는데, 와, 하는 거. 그래요. 매스가 얼마야? 예. 17,000원에 예. 80% 갖고 있고요. 80이요? 네. 예. 그리고 삼성물산 네. 127,000원에 네. 15% 예. 한화테크윈 예. 5만원에 5% 예. 무슨 한화 삼우비를 이렇게 예. 혹시 네. 혹시 봄비를 좋아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 3개월 전에 예. 오연이 와이프가 자금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몽땅 정기예금 금리에 1.5% 안 되는 곳에 예. 다 넣어놓고 있는 걸 발견하고 네. 깜짝 놀라서 이제 주식을 좀 보다가 네. 마침 그때 한화 삼우비라는 것이 일반 청약한다는 네. 우연히 듣고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선주는 알겠는데 우비는 또 뭐예요? 어, 우선주가 두 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발행돼서 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우선주가 뭔지 아시죠? 네, 뭐 의결권 없는 배당 우선주.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배당을 노리신 거네? 어,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물산이나 테크윈보다도, 네. 그, 가만히 상품을 보니까 배당이 확정형이더라고요. 네네네. 올해 4%, 그 다음 3.8, 3.5, 4년차부터는 3% 이상을 무조건 준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아무리 고배당주라도 어떤 때는 안 줄 수도 있는데 얘는 계속 준다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예, 기본적인 고정 그걸 준다는 거죠. 그렇죠, 배당을.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최소 어쨌든 올해 4%인데 예. 제 와이프처럼 정기예금 1.5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곳에 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라고 그렇죠. 생각했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잘 예. 보셨어요. 그, 어. 예, 그리고 가격이 뭐 간단히. 두 배로 34,000원을 가더라도 배당이 2% 효과를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다 25,000원, 30,000원은 충분히 가겠네. 그때 사는 사람도 어쨌든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사는 거니까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격이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뭐가 아니라고? 가격이 오르질 않더라고요. 네, 안 올라요.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돼요. 어, 네.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시면 지금 직장생활 하세요? 혹시 자영업 하세요?
직장 생활합니다. 생활하세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꼭 먹고 알 먹고가 그렇게 쉬워요? 아니죠. 꼭만 먹으면 아니죠. 알은 못 먹거나 알은 먹으면 꼭은 못 먹죠. 네. 예, 마찬가지로 배당이 안정적이면서 이거 무조건 주시는 배당 아니에요, 그죠? 퍼센테이지가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세 차익까지 노린다 이건데 항상 배당이 많은 주식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배당이 이렇게 확정형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그러면서 시세 차익도 많이 노리면은 많이 생기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주식을 안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주식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은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오르려면요, 물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와요. 그죠?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식이 오르려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호가에 보면은 여기 매도 호가라는 게 이렇게 있고 매수 호가라는 게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써져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네, 호가 맞습니다. 창에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호가 창에 매수 호가가 훨씬 많고 매도 호가가 별로 없는데 주식이 안 오르고 이렇게 현재가가 막 떨어져요 계속 그날. 네.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이 많겠다는 소리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건 설명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주식이 올라갈 때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 보면은 뭐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잘 아시겠지만, 매수 호가가 많고 매도 호가가 적은 거보다는요. 올라갈 때, 매수 호가가 적고 매도 호가가 많으면서 올라가는 놈이 훨씬 좋습니다. 실은.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 왜 파는 놈이 매도 호가에 더 물량이 많은데 왜 매수 호가 물량이 적으면서 올라가는 게왜 좋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결사대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결사대. 결사대가 뭐예요? 많은 인원이 싸우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 싸우는 거예요? 적은이요. 적은 인원이 싸우는데 솔직히 그런 결사대들은 일당 100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에? 그래서 막몇 명이 가서 특공대 결사대들이 막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에 매도 호가가 많고 매수 호가가 적은데 오히려 그게 더잘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결사대 같은 애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 나는 이거 높게라도 막 사고 싶어. 난 이거 높은 가격이라도 사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주식은 점점 내려오는데 매도 호가는 없는데 매수 호가가 훨씬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져. 왜 떨어지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얘네는 쉽게 말해서 나는 비싸게 살 생각이 없고 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나 받아 먹을래? 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시장의 소극적인 참여자와 적극적인 참여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자.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해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 왜 배당도 확정형이고 이러면 저는 많이 살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주가는 올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종목은요. 말 그대로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러니까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팔아야지 시세 차익은 수익이 나잖아요. 여기까지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덤벼야지 그 주가는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배당이 확정형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주식 초보님도 사모님께서 저기 뭐야 그 정기 적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왜 정기 적금 했느냐? 정기 적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들어오신 거였잖아요. 맞죠? 네. 보면은 정기 적금에 넣으셨다는 거는 공격적인 성향이세요? 아주 보수, 수비적인 성향이세요, 이미. 와이프는 안정지향형이죠. 그죠? 안정지향형이죠? 안정지향형인 분이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셨다면 이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모님의 1.5%보다 조금 더 정으로 더 받는 그 부분을 원하셨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노리고 이걸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일반 청약 때 들어간 거라 일찍 들어간 거라 생각을 했고,
기관들은 안정지향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 이상만 내도 되니까. 네. 안정지향형인데, 20%. 맞아요. 안정지향형이기 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싫어해요. 그래, 축구로 말하자면, 축구 좋아하시면 공격형 축구가 있고 아주 극단적인 수비형 축구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수비형 축구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하고는 네. 거리가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내려오는 이유가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해야지 주가는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네. 이런 종목들은 수비적인 아주 그러니까 극단적 수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시세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을 노리신다면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만약에 안정적으로 진짜 은행 예금보단 좀 낫고 뭐 그런 걸 누리신다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아 나는 공격지학적으로 갈래?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고요. 나는 아유 나는 예금보다만 조금 이렇게 더 받으면 돼. 그러면은 맞습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80%다 이러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수비지향적인 사람이구나. 그냥 예금보다 조금만 뭐 예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벌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아이고 이거를 주식 투자로 해서 나는 수익을 크게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 포트를 보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거에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설명드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기도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삼성물산 나머지 하나테크도 빨리 하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12만 7천 원. 네. 제가 뭐 이거는 방송에서 저번에도 한번 몇 주 전에 설명드렸지만 삼성물산은 그냥 길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뭐냐 얘는 이런 박스권으로 그냥 크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 얘는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뺄 거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시간 두고 천천히 올라올 거고 이럴 거예요. 삼성물산은 그 지배구조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에서 조금 이제는 전에보다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죠. 네. 이제 아시죠? 왠지.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아예 지주회사, 그걸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그럼 옛날보다 매력은 좀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이 이제는 옛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60점을 줬다. 그럼 이제는 저는 한 40점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예, 네. 옛날보다 점수를 박하게 줘야지. 왜? 전에는, 삼성전자의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삼성물산이 어떤 지주회사 격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그래서 그 매력 점수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네. 밝혔잖아요. 총대. 그죠? 예, 이제 네. 지주회사로 이렇게 삼성전자 하겠다는 식으로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점수가 많이 이제는 감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제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조금 이제는 이 부분은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볼만한 요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테크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테크인 올라갈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대형주가 올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그 중소형주보다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다라고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대형주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뺄 거예요. 대형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물론 저도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무슨 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문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좋게 보셨던 대형주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져 내리는 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그러면 대형주는 들만 가져인데 당연하죠. 삼성전자만으로 지금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실은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왔다고 치면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 저 모습 아닙니다. 거래소 저 모습 아니에요. 저게 삼성전자의 왜곡 현상이라고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왜곡 현상은 항상 대형주에 있어서 플러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 20년 동안 주식시장 제 경험상 삼성전자의 왜곡 현상이 나올 때는 한 번도 대형주가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 뭐 매니저 할 때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떤 날을 진짜 어떤 때 제일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어쩌다 한 번씩 삼성전자가 상한가 치는 데가 한 지금까지 제가 주식하면서 한 두세 번인가? 그 정도 봤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삼성전자 상한가 치면. 삼성전자 상한가 치면, 와! 이제 시장 큰일 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난식으로. 오히려 삼성전자가 상한가인데. 그게 삼성전자의 왜곡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지금이 점점 그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지, 대형주 아니네. 실은 여러분들이 좋게 보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형주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좋게 보고, 올라가니까, 안정되네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게 하나둘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테크인도 지금 5만 원에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시세를 이제 앞으로 당분간 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주식 초보님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인데 사실상 하나 사무비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 사무비에 제일 많은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주식 초보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거나 주식에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꼭 나중에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화 다시 한번 또 주시기 바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울산을 갑니다. 울산을 가는데요. 예,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12월 강의들은. 예, 오후 2시 10분부터 울산 남구 상공회의소 해서요.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장에서 왜 이제는 제가 저번주에 왜 요번주 시장 반등할 걸 알았나? 어떻게 알았나, 이 반장? 예, 이제는 슬슬 수비가 아니라 이제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슬슬 그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아마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 숫자가 좀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마지막 강의인데요. 올해 마지막 강의는 다음 주 토요일, 서울 강남, 서울에서 아마 마지막 올 강의를 장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 테헤란로, 예, 바로 선릉역에 있죠. 대치센터 5층에서요. 근데 시간이 12시입니다. 정오. 예, 정오. 다음 주는 정오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고 여러분들 빨리 쉬시라고. 예, 이번 마지막 강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이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하시고 전화도 되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유, 그래요. 목소리가 오늘 분들은 다 씩씩해서 일단은 좋네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야지 좋은 일도 많아진대요. 웃고 이래야지. 예. 좋습니다. 어느 사람 예. 누구세요? 아, 예, 인천에. 네. 노기홍입니다. 노기홍. 예, 예. 예, 연세가? 연세가 원래 60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뭐 한 4년 정도. 아, 4년이요? 예. 그래요, 기홍님. 기영님, 우리 기영님 혹시 이거 하나 물어봐야지. 의외로 제 주변에도 그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혹시 요번에 그 뭐 촛불 집회 하고 막 이런 것도 동참하고 해보셨어요? 아, 거기는 저 못 갔습니다. 아, 못 갔어요. 근데 예. 방송은 많이 보셨죠? 예, 방송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뭐 축제 같이 이제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들 나와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으로도 되게 좋고 이러면서 하여튼 뭐 많이 옛날하고는 시위 문화가 엄청 많이 틀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뭐 기용님도 뭐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저희 대학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 데모가 좀 있었거든요. 꽤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예? 민주화 독재타도 이래서.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그때하고는 이제 엄청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요번에 예. 그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요번에 보고 진짜 우리나라 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느꼈다니까. 야, 주식시장도 되겠다. 저런 국민들이면. 그래요. 우리 경영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삼성 SDI하고 현대제철. 아, 삼성 SDI 매수가 얼마요? 15만 4천원에 비중 비중. 40%. 예. 현대제철. 예. 10만 6천원에 비중 50%. 오, 두 종목을 갖고 계시네? 예. 그래요. 일단은 한번 한 종목씩 한번 볼게요. SDI가 엊그저께 좋은 걸좀 저기 발표했죠? 예. 예. 전기차 배터리. 예. 그 무슨 회사더라? 그죠? 예. 그거 했던 발표가 났더라고. 그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SDI 이거 지금 뭐 언제 이거 본전이 올지 앞으로 이거 좀 갈지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이거 뭐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좀 빠져나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대형주가 뭐 대형주 장세다, 대형주 장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실은 지금 SDI 현대제철로 대표되는 대형주를 다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실은 지금 현대제철 SDI 대형주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실은 대형주 장세의 혜택을 보세요?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대형주 장세, 대형주 장세 하는데 SDI 현대제철이면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의 하나인데 왜 혜택을 못 볼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 제가 좀 전에도 첫 번째 분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삼성전자 독주에 대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대형주 장세니까 대형주 장세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대형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대형주가 그러면은 분명히 내 것도 많이 움직이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제 생각이 뭐 틀리지만 틀리더라도 제가 제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설명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바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대형주 들고 있어요. 근데 대형주 들고 있는데 그렇게 대형주 장세라 그러는데 아니 개별주 들고 있어서 고생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야. 왜? 지금 개별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라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뭐 대형주 장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대형주 들고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는 왜 그러냐는 거야. 그렇잖아. SDI, 현대제철 이런 것들 다 대표하는 대형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게 이거야. 지금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삼성전자 장세지 대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대형주 장세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왜곡된 장세예요. 지금 현재 거래선 냉정하게. 그래서 실은 지금 대형주들 장세도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난 대형주가 이제 뭐 앞으로 대형주 장세라니까 이제 난내 대형주들 올라가서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와 이제 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니까 올라가니까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아니다예요 한편. 제 생각이 틀리더라도 저 내년 장세 대형주 장세 아닐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왜다 대형주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제가 틀리더라도 그냥 전제 생각 얘기할게요. 전 내년 대형주 장세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대형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아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뼈무게는 제가 항상 뼈무게는 한다 그러죠, 대형주는. 예.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거는 좋아요. 대형주는요, 진짜 들고 가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가면 망하지만 않으면 걔는 뼈무게는 해요, 뼈무게. 근데 개별주는 뼈무게를 못 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항상 개별주 하면서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주봉인데,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어때요? 지금 많이 밀려 있죠?
예. 예. 많이 밀려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한, 지금 1년 넘게, 2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뭐, 제가 아까도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 SDI 요번에 무슨 뭐, 그 이름, 뭐더라? 어디에 뭐 전기차 배터리 공급한다고 어저께 발표났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발표 나고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 자기의 갈 길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중국 쪽이 지금 이 삼성 SDI가 실은 어려워진 게 이번에 왜 그래요? 중국 쪽에서 전기차 예. 배터리 이렇게 한 거 같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제가 지금 대중국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예.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저께인가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혹시 그 남매 듀엣 아세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아, 그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가수가 있는데요. 그 악동 뮤지션이 중국에서 공연 허가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게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굉장히 우리한테 좀 그렇게 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막 다 그러는데 예. 사실상 그렇게 중국에서 오케이 해준 첫 번째예요, 지금. 모르셨죠? 예, 예. 예.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10월 이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 무조건 안 돼. 우리나라 연예인 안 돼만 했어요. 사드 배치 그 이후에. 그런데 악동 뮤지션이라는 듀엣 가수의 공연을 요번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처음으로 허가를 해줬어.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글쎄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냥 다 빼고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중국의 내년이 그 뭐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아마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금한령, 한한령 이런 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건 뭐 정치적인 어떤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있긴 있는데 그 스토리대로 된다면 아마 중국은 우리한테 내년 중에 태도가 조금씩 틀려질 겁니다. 그 1호가 바로 이 악동 뮤지션의 공연 허가가 아마 그 1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지금 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들 있잖아요. 2차전지들. 그죠? 그거 지금 뭐 계속 중국이 일부러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인 거 아시죠? 예. 뭐 NCA, NCM 계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하나하나씩. 근데 지금 진짜 좀 아직 우리가 더 많이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게 강대국이 자기네보다 약한 나라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한 손엔 당근, 한 손엔 채찍. 아시죠? 그건 국제관계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지? 말 안 들을 땐, 자기네들 말 안 들을 땐 채찍이고, 그러면서 말 좀 들으면 당근 하나하나씩 더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힘을 키워야 돼, 우리나라가.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당근을 하나하나씩 더 내놓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당근이 저는 그 악동 뮤지션의 허가라고 봐요. 그게 실은 중국 관련들의 이제 앞으로 정책들에 있어서 변화가 내년에는 하나하나씩 감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SDI도 중국 때문에 빠진 부분들은 내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그 상승이 원하시는 만큼의 큰 상승이거나 뭐 매수가까지의 상승 그거는 아닐 가능성도 커요, 내년에. 근데 지금보다 좋은 모습은 보일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이게 10% 좋을지, 5% 좋을지, 20% 좋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이거보다는 저 좋은 모습 나온다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년 중에 또 보시면서 결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지금 현재 미리 예상을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뭐 트럼프 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철주들이 관심을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현대제철 어우 요번에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죠? 예, 포스코도 뭐 좀 올라오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주봉인데요 보세요 지금
네, 작년하고 올해 현대제철 주가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 아주 약간 진짜 양심상 아주 약간 반등한 정도지 지금 이게 뭐 업황이 돌거나 뭐가 돌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10만 원 6천 10만 6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 주가가 올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몇 년이 걸릴지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이 포트로는 삼성 SDI는 조금 더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네. 현대제철은 저는 그냥 여기서 요 네. 가격 근처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셔서 그 포트를 좀 어느 정도 손을 보셔야지 지금 네. 삼성 SDI 40, 현대제철 50 이렇게 갖고 이 가격에 그러면은 하실 게 없어요. 내년에도. 그냥 네. 멍하니 손 놓고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대제철은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해서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래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뭐 시장을 뭐 미리 어떻게 뭐 제가 뭐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 말씀이 맞을 때도 있고 제 말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건 저도 항상 뭐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골탕 먹여야지 이러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결정은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전 주식시장 지금 이게 거래소인데 그때 뭐 10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조정 요거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정 이걸로 끝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정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어질 겁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 여러분들 왜 이렇게 겁먹고 도망가세요? 이제 오히려 슬슬 공격할 때인데 왜 도망가시죠? 이번 주에 예, 이거 지금 거래소 나오고 있죠? 예, 이번 주에 뻥 하고 엊그저께 해서 올랐어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제 얘기가 맞긴 맞았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맞았다 이거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자기의 어떤 많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결정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시장을 가야지 보세요. 제가 무슨 뭐 저번 주에 시장 뭐 지금 다 뭐 국제적 리스크가 어떻고 뭐 최순실 사건이 어떻고 이럴 때 제가 아 여러분 이제 아직 우리나라 시장 더 큰일 났어요. 제가 시장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같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왜 걱정하시죠? 이제는 슬슬 공격할 때인데?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맞든 틀리건 간에.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난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아. 라고 했을 때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매스컴에서 누가 말한다. 방송에서 누가 말한다. 그건 참고예요. 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 거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제게 정답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 얼어 있어. 벌벌벌 떨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더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기 생각대로. 그러려고 하려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제가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했으면 누구든지 다 투자자로 성공해요. 투자라는 건 시간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 어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야지 되는 겁니다. 요번에 이것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 그랬죠. 지금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엄청난 자기의 하나의 재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이 무서워. 어머 올랐네. 어머 좋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요번에 이 기간도 어떤 도움도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오르고 떨어지고 그것만 중요하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백날 가도 투자할 수 없어요. 왜? 쌓이는 게 있어야지.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 저희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래요. 02782-102-1023.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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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전가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연근이라고 합니다. 전연근이요? 예, 예. 예, 연세가? 아, 이제 마흔 말입니다. 마흔, 40대 후반? 예. 경력은? 지금 한 1년 6개월, 정식적으로 한 건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이요? 연근님? 예, 그전에는 조금씩은 계속 봐오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반장님 프로를 오히려 되게 좋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 제 프로를 예. 그렇게? 다른 프로들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뭐 딴 프로들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예,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설명해준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아, 예, 예. 제가 이제 지금 전화는 처음 연결하는 거지만 그 들어봤을 때 내용들이 아, 그래요? 지금의 오르고 내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흐름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휴 제대로 예,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좋게 생각을 하고 항상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오르고 내리고는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예, 그렇죠 근데 흐름 예, 예. 최소한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흐름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배울 게 있고 그거를 모티브로 공부를 더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지 오르고 내리고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면 뭐 나는 지금 내가 이재용보다 더 재벌됐겠다. 그죠? 예, 예. 저도 몰라요. 그거 솔직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두산 인프라코아요. 두산 인프라코아 7,985원에 30% 7,980원? 한 8,000원 되네. 예, 매수가. 예, 그럼 예.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예, 또요? 그리고 삼성전기. 네. 46,400원에 7%. 네. 그리고 HLB. 네. 12,400원에 10%. 예.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는 현금 보유하고 있고. 어, 아, 그래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예, 예. 30%나 갖고 해서. 예, 이게 한 6개월 정도 거래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요번에 하나도 안 파셨어요? 아니면 좀 일부 파시고? 아. 이번에 만원 넘어갔다가 떨어질 때 네. 9,800원대에 거의 90%를 다 처분하고 다시 매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또? 오, 예. 수익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뽑고 또 하는 거네? 오, 예, 예, 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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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렇게 다시 또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요번에 한번 잘 많이 먹었으니까 아름다운 로맨스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 제가 주봉하고 월봉을 한번 쭉 봤는데요. 어, 예, 좋아요.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월봉에서는 이제 살짝 턴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지금 한 몇 년 거의 한 10년씩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끝머리 이렇게 살짝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미국에 이제 트럼프 뭐 수혜주 그 인프라 학대도 있고. 중국 불사기 그 교체 이런 것도 뉴스에 다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네? 부채 비율이 되게 많다는 거. 그 밖에 상장에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네, 아주 원하는 베스트는 아니었죠. 그렇다고 뭐 아주 예, 워스트는 예. 아니었고. 그렇죠. 예, 예, 예. 서서 예. 예. 그 정도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도 그 점에서 약간 이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통 이렇게 1년, 2년, 2년 가까이 되는 거, 1년 6개월 되는데, 네. 한 해 한 종목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데, 얘를 또 내년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하는 의향이 있거든요. 일단 내년까지? 예, 예. 저는 일단은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거에 저는 반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 저 뭐 제 생각도 말씀을 굳이 좀 드리자면, 맞아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러니까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예. 자기의 본질 가치보다 너무 못 간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왜 그러냐? 예, 예. 그 재무 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재무 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재무 구조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지기도 그렇게 요번에 두산 밥캣이 뭐 소소 정도는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 부채 예. 비율을 확 줄여 놨잖아요. 그 부분은 예. 일단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 어찌 됐건 간에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또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지금 중국이 물론 두산 밥캣이 물론 미국에서 계속 잘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결국은 뭐 건설업자잖아요, 그죠? 부동산 개발업자.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그러죠.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땅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버릇을 남을 못 줘요. 그거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그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이 트럼프 뉴딜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계속 피겠다고 예. 얘기하고 그죠? 그게 예. 결국은 땅 파겠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결국 밥캣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어느 정도 꽤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 3년 전 그러니까 이게 주봉인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2년 3년 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랬던 수준하고 이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의 모습, 후년의 모습이 과연 이거보다 더 나빠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야. 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임기가. 예, 임기가 그렇죠. 4년이에요. 4년. 예. 그러면 적어도 레임덕 끝에 1년 빼고 그러면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은 특히나 처음 2년 2년 동안은 트럼프 약발이 엄청 살아있을 때예요. 이빨이 살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계속 그 뉴딜 정책을, 트럼프 뉴딜 정책을 강하게 풀 텐데, 그러고 더군다나 트럼프의 지금 스타일 아시죠? 트럼프가 다른 사람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 고집불통이 강하죠. 예,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요. 특히나, 그러면은 땅 파는 거 계속 팔걸요? 아마 미국 일단은 그러면 이 밥캣에 관한 매력은 지금 한 적어도 전 2년 동안은 안 없어진다고 봐요. 소소하게 그냥 상장은 했지만 안 없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중국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예, 한 7%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1대1로 정책 피는 거 아시죠? 예, 예. 1대1로 계속 예. 그거 지금 본격적으로 예. 지금 시진핑이 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 이게 뭐 이거 다 예상된 거 아니야. 근데 워낙 1대1로 정책을 피겠다는 게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을 피겠다는 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왜 도대체 1대1로 정책을 강하게 안 밀어붙이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요번에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떴었어요. 무슨 기사가 떴냐. 시진핑이 지금 예. 중국의 총리가 누구예요? 시진핑. 그건 주석이고. 총리가 리커창이죠. 맞죠? 아,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네, 리커창 맞죠? 리커창. 아, 이름이 예, 좀 헷갈리는데, 리커창 맞죠? 아니었게요. 그, 워낙 중국은요, 이 경제라든지 내치는 총리가 다 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국가의 어떤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걸 하게 돼 있는 외교나. 그런데 어떤 기사가 떴나 하면, 지금 리커창에 대한 기사가 점점 여러분들 줄어드는 거 보실 거예요. 리커창이라는 우리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셔도 옛날보다 지금 많이 줄어있어요. 우리나라 기사에도. 왜냐? 그 이유가 이제 시진핑이 경제 부분을 리커창한테서 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뺏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도 직접 시진핑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커창에, 그러니까 이 총리한테서 주석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대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현상이 뭐냐? 1대1로를 지금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대1로 정책이 이게 리커창보다는 시진핑 쪽에서 나온 정책이었거든요. 몇 년, 예. 그래서 예. 자기가 말했던 정책이라서 그런지 본격적으로 이게 가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트럼프 같이 1대1로 정책에 대한 약발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내년 후년 내도 계속 그 약발이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하나 이
이 건설업체 제가 그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해외 메이저 업체들보다 자기네 로컬 업체들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한 5년, 6년, 7년 전만 해도 로컬 업체들보다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훨씬 점유율을 높였는데 중국이 야 이제 우리가 땅 많이 팔 거니까 해외 업체들한테 주지 마. 우리 로컬 업체한테 줘. 이러고 로컬 업체들을 되게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해외 업체한테 시장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특히나 두산 인프라코어가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주가가 갈려다가 막 빠지고 했던 게 실은 중국에서 그 로컬 업체를 키우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때 빠진 거예요. 그 원인이.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때보다 앞으로가 나빠질 거냐 영업 환경이 좋아질 거냐를 이야기 드리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영업 환경이 몇 년 전의 영업 환경들보다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연근님이 이거 저 내년까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수익이 뭐 많이 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 자기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HLB 같은 경우에는 10% 12,4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약간 수익인데 약간 빠지셔 있는데 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생각해서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번에 신규로 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룸으로 해서 좀 너무 많이 빠질 때 그쪽 대표가 이건 루머다. 우리 우산증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약 관련돼갖고 저 하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한번 직접적으로 말하길래 그게 일단 신뢰도 때문에 한번 샀어요. 근데 제가 사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크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는 그냥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는 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거 좀 워낙 회사가 되게 무거워요. 저도 이 회사 좀 잘 아는데 이 회사 좀 무거운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게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7%밖에 안 되는데 46,400원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현금화 해놓으시고 그냥 삼성전기는 앞으로도 좀 그죠? 알고 계시죠? 일단은 내년에 진짜 접는 폴더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스마트폰 중에 접는 것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려고 하거나 이럴 때부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웬만해서 움직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슬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미리 너무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종목 하트 영근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래도 모티브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참 기분 좋네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상세히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하고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특히 뭐 송년회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송년회 열심히 할 때 술도 열심히 달리지 마시고 특히 연말에 건강 다치신 분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가족하고 잘 좋은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반장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럴 이제 슬슬 공격을 준비할 때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힌트는 드리잖아요. 조심할 때, 예, 공격할 때 제가 진짜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때가 조심할 때라 그러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제가 웃을 때는 이제 시장에 빠져 있어도 괜찮을 때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울산을 갑니다. 울산 광역시에 있는
울산 상공에서 6층 회의실에서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오후 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왜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격 슬슬 그런 준비를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자 독주 장사가 왜 안 좋은 건지 막 이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말씀드릴게요. 많이 오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의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선릉역에 있죠. 대치센터 5층. 대치센터 5층에서요. 시간이 다음 주는 12시입니다. 정오. 예, 12시니까요. 여러분들 17일 12시부터 강의하니까요. 아마 방송 보고 다음 주는 그냥 빨리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예,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창민입니다. 김창민입니다. 성민? 네, 김창민이요. 연세가? 27살입니다. 주식 경영은? 지금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네. 경기도가 다 집이에요? 네? 경기도 어디에요? 경기도 지금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구리? 구리구리뱅뱅. 네, 구리구리. 예. 구리구리. 네. 아, 이야, 김성민님. 그래. 네. 구리가 옛날에 보다 지금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저 옛날에 구리 가끔씩 갔었거든요. 예, 80년대 네. 후반? 예, 이때. 아. 그때만 해도 구리, 지금 가면 모르겠어. 어쩌다 지나가며. 예. 예. 그래요. 그 면회 가느냐고 형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 부대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 형이 거기 근무해가지고 그때 면회 막 그때 80년대 후반에 가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 그때하고는 진짜 많이 틀려졌어. 거기가 네. 다 아파트 들어서고 그래요. 우리 성민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매수가 얼마? 35만 5천 원. 비중? 비중 40%예요. 예, 또요. 예, 현대차. 네. 13만 5천 원. 비중은? 30%예요. 네. 예, 그렇게 두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깔끔. 네. 깔끔 어떤 부분이 궁금했어요? 아, 이게 CJ 제일제당이 지금 40만 원을 못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40만 원까지 갈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 맞고 떨어져 가지고 예. 그거만 말해 주면 돼? 네? 40만 원 갈 건지? 네. 아, 40만 원을 갈 거 같은데 응. 자꾸 이거 40만 원 못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럼 기다려보세요. 네. 40만 원을 갈 수 있습니까? 간다. 예, 간대는데요. 볼펜이. 아. 40만 원 가능해요. 근데 왜 내가 이 주식을 40만 원을, 이 주식 그냥 40만 원 보고 사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제당은 40만 원 갈 이거 가는 건 안 어려워요. 이거 뭐 조금만 올라와도 가는데. 근데 계속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인 주식 중에 하나예요. 스타일. 네. 뭔지 아시죠? 얘는 공격적인 주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수익이 특히 음식료 쪽들은 수익이 꾸준하잖아. 그죠? 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중에도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무슨 뭐 음식료 사업도 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가정식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 라이신이라고 아시죠? 네. 사료. 예. 아미노산의 네. 그 사료들 그 닭 돼지라든지 얘네들이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네. 그 첨가제 그 이런 것들 사업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비교적. 아. 그래서 얘는, 실은 이 회사가 주가가 좋을 때는 언제 주가가 좋았는지 아세요? 15년도, 14년도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 왜 좋은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식료는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음식료는요, 성장이라는 게 실은 잘 안 되던 회사예요. 네. 안정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우리 자영업자 하실 때들 야 일단은 자영업자 할 때 제일 많이 뭐 요즘은 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전에는 저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자영업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던 게 뭔지 아세요?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오픈하시던 게 모르시죠? 커피 이런 거?
에이, 그따, 저 학교 다니고 할 때 무슨 커피야. 우리 그때 커피 그런 거 없었어요. 뭐였냐면, 다들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식당 차려세요, 식당. 왜냐면, 야, 식당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최소한 망하진 않아! 이러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실 때 거의 다 차리시던 게 식당이에요, 식당.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망하진 않아. 사람들이 안 먹고는 살 수 있냐?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식당. 그게 말 그대로 음식료 업종도 똑같아요. 그래서 음식료는요,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업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수익원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기본 안전빵으로.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 대부분 보면 실적이 꾸준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너무 꾸준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약점이야. 근데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또 그런 주식 좋아한다? 왜냐? 배당을 받기 때문에. 돈은 꾸준하게 벌잖아. 그럼 네. 배당 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또 이런 주식을 기관들은 괜찮아하는 주식. 그래서 CJ제일제당이나 이런 주식들은 실은 개인들이 매매 이렇게 투자용으로 할 만한 주식은 아니었어요. 그 개인들이 사더라도 돈 많으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좀 크게 그런 분들이 노리시는 주식이지 그런 주식은 그 우리 진짜 개미 투자자하고는 잘 안 맞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그래서 40만 원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성장이 있어야지 뻥 하고 가요. 근데 그러면 2000 뭐 몇 년도에 왜 올랐나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얘가 성장하는 거는 특히 어느 쪽이냐면 라이신 쪽이 성장을 할 때 성장을 한다 그래요. 이 라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제일 크거나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했으니까 네. 이 라이신이 왜 그러냐면 돼지 키우잖아, 돼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비싸요? 소고기가 비싸요? 소고기가요. 그럼 우리나라 돼지는 별론데 왜 라이신이 이러지? 왜 그럴까요?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우리나라 돼지 많이 키워요? 많이 키우긴 많이 키우죠. 네, 근데 소보다는 수입 많이 하잖아. 네. 돼지. 돼지 삼겹살 이런 거 수입 많이 하잖아. 막 뭐 칠링 이런 데서. 왜 그러지? 네. 많이 키운대.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하고 또 틀린 게 우리는 소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소를 안 먹어요, 별로. 중국은 절대적으로 돼지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돈가들이 특히 돈육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라이신 중국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내가 왜 고민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가 오를 때는 중국의 라이신 중국 쪽 관련돼서 라이신의 뭔가 좋은 얘기 성장이라는 포인트가 열릴 때 올라가. 그러지 않으면 얘는 횡보야. 그럼 이제 지금 요즘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때? 그죠? 아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쪽에서 혹시 설명드렸던 거 들으셨어요? 악동 뮤지션 요번에 10월에 엊그저께 허가 떨어졌다고 공연허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10월 이후에 금한영, 한한영 막 이런 거 내린 이후에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허가를 하나 해줬어요. 엊그저께. 중국이 악동 뮤지션 공연하라고. 내년에 풀어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점점점점 좀씩은 더 낮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네, 제가 시지핑 주석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 네, 거짓말인 거 알죠? 네. 저 중국어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우리하고 네.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그럼 라이신 이쪽도 아마 중국 관련된 데들, 특히 CJ 같은 경우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사업 내용이.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이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40만 원 아마 넘어갈 거예요. 40만 원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40만 원 내년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대차는 13만 5천 원 3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방송 좀 보셨나 봐요. 이거는 뼈무게 하려고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차 안 좋은 얘기 다 나오는데 보세요. 어때요? 네. 조금씩 올라오죠, 오히려? 네. 보이시죠? 제가 뭐라 그래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안 통하면 거기가 바닥이요. 호재가 네. 더 이상 호재로 통하지 않으면 거기가 천장이다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현대차는 좀씩은 올라올 거예요. 뼈무게 하루도 그러죠? 올라오잖아요. 네. 현대차 안 좋은 얘기 계속 다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오죠.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건 잘 알아두세요. 호재가 더 이상 호재로 안 통하면 거기가
가격을 불문하고 천장이고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통하지 않으면 거기는 가격을 불문하고 거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차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잘 생각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또 하나 상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됐나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서 누구세요? 부산 사당에 사는 김연백입니다. 김연. 백. 백이요? 연백님? 그래요. 예. 연백님. 예. 연속 100점의 준말인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예. 잘하셨겠다. 근데 우리 연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 10%. 매수가? 14,900원. 14,900원에 10%? 예. 예. 혹시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신 거예요? 롯데 7성. 롯데 7성. 매수가 얼마? 152만원. 152만원에 비중? 5%.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현금? 예. 어휴, 현금을 갖고 있고. 야, 대단하신데? 이런 장세에서? 그래요. 서울반도체 15,000. 서울반도체가 좀 더 높네. 그리고 하여튼 뭐, 롯데칠성보다는 서울반도체가 궁금하실 게 많겠지,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서울반도체가 LED라고 하는데, 그 업종이 앞으로 어떨까 싶어서 그래 전화했습니다. LED가요? 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제가 예. 방송에서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갭은 메꾸라고 있다. 그런데 종목들 중에 갭을 안 메꾸는 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갭 노리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던. 예. 바로 그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아직도 갭 못 메우고 있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회사가 중요해요. 회사가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종목은 여러분들 갭을 메꿀 확률이 거의 95%예요. 못 메꿀 확률이 5%예요. 근데 지수는요. 갭이 나오잖아요. 메꿀 확률하고 못 메꿀 확률을 따지죠. 그러면 지수는요. 메꿀 확률이 99.9%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환율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예요라고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내년에도 해서 올라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때 예. 이렇게 하면서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갭들 다 있어요. 저거 상승으로 메꿀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아마 예. 아니실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럼 제가 미리 하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 미리 예견할게요. 뭘 예견할 건가 하면요. 예. 그래요. 요거. 뭐 다음 주가 되든 다다음 주가 되든 요번에 올라오면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면서 요거 갭 생겼죠. 예. 여기 갭 생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또 갭이 있어요. 여기 요번 주에 갭이 두 개가 생겼어요. 거래소가. 혹시 아세요? 요거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제가 저는 느껴요. 이거 하락으로 메꿉니다. 이제 보세요. 하락으로 메꾸고 다시 움직인 거나 합니다. 나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지수는요 99.9% 메꿔요. 만약에 위에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죠? 아니요, 상승으로 메꿔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서울반도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특히 전 이 LED가 되게 불쌍하다고 봐요, LED. LED라는 게 실은 워낙은 LCD를 대체해서 되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갈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LED가 뭐 중국 업체들이 뭐 경쟁이 많다 뭐 한다 이런 걸 떠나서 LED가 쓸만한 시간을 사실상 거의 뭐 안 주고 OLED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OLED가 시장을 LED 시장을 잠식해버리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CD에서 LED로 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OLED로 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은 LCD에서 사실상 OLED로 거의 그냥 가는 거와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중간에 약간 낀 정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에는 가을이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을이 없죠. 뭐예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데 잠깐 낀 그 정도의 기간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LED가 딱 그 모양새예요. 그래서 LED는 시장성이 죄송한 얘기지만 전 없다고 봐요. 예. 왜냐? 이제 LED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OLED인데. 이제 OLED인데. 그냥 OLED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중소형 아시잖아요, 저것도. 애플이나 예. 이런 애들도 이제 OLED 쓰잖아요. 점점. 이제 OLED로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LED가 더 이상 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서울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괜찮은 실적 발표하고 해요. 그런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의. 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면 상관이 없어. 2년, 3년 뒤에 아니면 내년, 후년에 야 LED 끝내줘. 그게 아니라 내년, 후년 되면 OLED가 더 시장을 잠식할 텐데? 그러면 LED가 뭐 할 건데? LED가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 그러니까 그래서 업황이 중요하고 이런 거예요. 차트로 보면 얘는 왜? 보세요.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한번 쭉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거는 가격을 불문하고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롯데 치성도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거 안정적인 주식으로 좀 사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5%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거면 뭐 한 10% 이상을 사놓으셔야지 5% 사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정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안정성으로 난 좀 그래서 사고 싶었다 그러면 차라리 비중을 조금 늘리세요. 한 10%에서 15% 정도로. 5%는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 그리고 현금 85% 정도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현금 예. 이제 앞으로 쓸 기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잘 갖고 예. 있다가 현금 잘 쓰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반장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실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예 울산을 갑니다. 울산도 되게 오래간만에 가는 것 같아요. 한 뭐 한 6, 7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예 울산 상공회의소에서요. 6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이제 연말 시장 왜 이제 어떻게 내년 시장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는 공격을 슬슬 준비하라 그런데 공격 준비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 주세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삼성화재입니다. 아이고, 예, 000810. 예, 삼성화재인데요. 삼성화재 28만, 29만 원 정도 되는 28만 7천 원. 이 매수가 근처인데, 30%. 일단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근데 쉽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흐름을 탔다곤 하지만 사실상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들 요즘 혹시 자동차 요즘 사고나 이런 거 나신 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전에는 진짜 저도 얼마 전에 좀 이 보험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예 쉽게 말하면 제가 피해 차량이었죠. 예 근데 이제는 범퍼 같은 거를 못 갈아요. 쉽게 못 갈아요. 진짜 범퍼가 진짜 갈 만큼 고장 나야 갈지 이제 웬만하면은 재생 그냥 수리해서 쓰게 하고 진짜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진짜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 비용을 집행하는데 전에는 그냥 편하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 요즘 되게 짜졌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확실히 틀려지긴 틀려졌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걸 확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 보험사 특히 손해보험 회사들 실적들 괜찮은 거 계속 발표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이 내년에도 그렇게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막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30% 정도면은 뭐 그냥 근데 저는 한 10%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20% 정도만 가져갔으면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 7146님은
비중을 10% 정도 줄이는 거, 요거를 답으로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미동의 시네마. 아우, 오랜만이다. 미동의 시네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15,000원 3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시세를 뽑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시세 뽑고 난 다음에 이럴 때는 언제 다시 그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그렇게 밑으로 그렇게 쉽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는 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는 봐가지고 좀 반등해서 매수가 오면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일게요. 절반으로, 오케이? 요 절반,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제 대한항공 글쎄요. 오페크에서 감산해가지고 하면은 유가 연동제를 다시 실시하면은 그저 유가 오르면 또 대한항공한테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 하면은 예, 아시죠? 외화 부채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달러 강세도 이제 어느 정도 꺾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좀 달러 강세 기간 동안 좀 주가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주가는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은 잡을 거예요. 근데 바로 급반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32,000원 정도 20%면 갖고 있을 만은 해요. 예,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요 정도의 요 정도 비율이면 가져가도 나쁘지 않아요. 예, 다음 종목. 예, 코나입니다. 예, 아이고, 예, 코나. 예, 코나아인데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30% 38,000원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이 밀렸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업황 자체가 별로 그다지 그렇게 괜찮은 업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다려서 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에스넷입니다. 에스넷인데요. 에스넷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박스권이죠. 7,580원 박스권인데, 일단 에스넷 같은 경우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중심선이거든요. 얘가 대략 얼마냐면 4,700원 되는데, 이 중심선을 깨면 얘는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중심선을 깨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동네가 바뀌어요. 아랫동네에서 놀던 게 윗동네로 가고요. 윗동네에서 놀던 애가 아랫동네로 내려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700원에서 800원 때가 깨지면 전 이거는 가격 불문하고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다음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아까 두산인프로코어 할 때 한번 보고 싶었는데. 두산중공업.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나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이제 고생은 거의 끝난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 길게 보셔도, 근데 길게 본다고 해서 막 올라가거나 쫙쫙쫙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막 이렇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주가가 쭉쭉 내려오면서 고생하는 그건 아니라 뼈무게하로 이제 갈 거예요. 뼈무게하로, 뼈값하로, 뼈무게하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홀딩하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인데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예, 지금 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주가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도 이 신세계건설 잘 아는 종목이라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다 시세를 뽑고 나오는 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머지 잔물?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은 물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뭐 홀딩하고 가셔도 뭐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다지 뭐 꼭 가져가라고 싶은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 예, 유엔아이는 제가 저번 주가 저번 주 했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엔 하고 나서 시세가 상장하고 나서 시세를 뽑은 적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한미 사태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데도 이제 주가가 거의 안 밀리는 거 보면 얘는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없이 약간 내려오는 거는요, 이제 중소형주 돌면은 언제든지 얘는 다시 또 턴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 가격이면은 이거는 홀딩을 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진짜 날씨 춥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이제 탄핵에 대한 결과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나올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편하게 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끝나고 이제 또 의료 프로그램 하는데요. 저도 요번에 의료 프로그램 쪽에 덕을 좀 봤었는데 그게 은근히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도움받으실 부분들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